멤버들 자,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. 멤버가 많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게 시끄럽고 재밌어요. 좀 심심하진 않고 절대 그렇지 않고. 안 좋은 점은 모든 양이 많고요. 좀 아, 돈이 많이 들고요. 준비할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정신없고 오래 걸리고 시끄럽고. 아까는 그렇게 그런 게 좋았는데 또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. 그리고 또 눈치 보이는 게 또 만약에 저희 13명이 모이는 방송을 만약에 해요. 카메라 없는 표정이 막 내가 제 주인자 될게. 일단 살짝 그러고 동선 잡아드려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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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죄송한데 최대한 뒤로 가보실게요. 예, 예, 예. 네, 드실게요. 네, 옆에 나오지 마세요. 이렇게 두드리면 아, 좋아. 감동을 잡을 수 있어. 아, 그렇죠, 그렇죠, 맞아. 괜히 뭔가 13명이 너무 죄송하죠. 자체가 죄인 듯한. 아, 막 그래서 뭔가 더 섭외를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러고 막. 그러니까 막 덕후가 기승전결이 좋다. 네, 그래서 뭔가 해피톡에서는 컴백마다 꼭 참여하고 싶고. 아, 그래요. 뭐든지 좀 그리고 용량이 좀 대용량이라고 그래요. 이게 샴푸통은 거의 락스통만 하고 이만한 샴푸통 없어요. 없어요. 아, 없어요. 네, 그리고 치약은 누가 빨아먹은 줄 알았다고. 치약을 빨아먹어? 이게 한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 개봉을 하면은 허기야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곳까지 막 뜨는 듯 짜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왜냐면 하나를 써도 한 번에 13번 13번이 네. 거기다가 하루에 3번 뭐 4번 네. 이렇게 양치질하게 되면 아, 하루에만 치약이 네. 야 라면 끓여 먹으면 매진분 13명 나요. 식사도 한 20인분 정도. 네. 아, 라면. 라면 끓여도 한 20인분 끓이고. 아니 왜냐면 그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. 그렇지. 하나 반. 20인분을 어디다 끓여? 따로따로 끓이는 거야. 들통에 끓여. 진짜 큰 완전 그. 들통. 이만한 그. 이렇게 끓이는 거 있잖아. 이렇게. 근데 대식. 형이 근데 안 불게 잘해요. 그래서 그. 누가 잘 끓여? 민규가? 민규 형. 정영돈 선배님께서 또 먹을 거 예민하시잖아요. 인정하실 수 있어요. 민규가 너무 맛있다. 이렇게 끓이면서. 아 진짜. 민규 잘하는구나. 그런 것도 있고 막 화장실도 이제 방송국 다니면은 너네는 한 명만 빠져도 헷갈리니까 헷갈리고 개인 행동하지 말고 세 명씩 다녀라. 그거 군대에서 하는 건데. 야 3인 1조로 이렇게 다니시네. 근데 이제 그렇게. 이제는 안 그래요. 데뷔 초 때 이제. 아. 네. 그리고 얘기 들었는데 방을 이렇게 쓰는데 네. 집을 이제 두 군데를 나눠서 많으니까 써요. 그런데 방을 어떤 사람은 두 명 쓰고 세 명도 쓰는데 한 명씩 쓰는 방이 있대요. 근데 그건 어떻게 나눠지냐니까 어떻게 나와요? 가위바위보를 했대요. 아,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에 가위바위보였어요. 그 방이 얼마 만에 쓰냐니까 2년 동안 쓰는 거래요. 2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2년이야? 그러니까 독방을 인생 가위바위보다 진짜. 왜 그 좋은 생이 좋지?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네. 그 이사 간 방이 이제 한 두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이제 두 개씩 있어요. 개인 방이. 그래서 7명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. 딱 두 명만 살 수 있어요. 이 가위바위보가 정말 됐어요? 안 됐죠. 순간 됐어요? 안 됐죠. 둘 다 꽉. 저는 세 명이서 써가지고 전속처랑 다를 게 없어요.